당신에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아니에요. 당신에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아니에요. 언유였습니다. 자, 언유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인데요. I lay my love 속에서 키워드는 뭐죠? 러브지요. 사랑을 뭐한대요? 레이, 예, 준다, 바친다 이런 얘기죠. 뭐뭇을 낳다, 사랑을 낳습니다 하는 말이니까 사랑을 바칩니다 라고서 정리해 주시고요. On you, you, you만을 가지고 중심어, you만을 가지고 보니까 당신에게 라고 하는 뜻으로 되네요. 이렇게 lay my love on you 이럴 때는 말이죠. on이라는 말을 우리는 꼭 집어넣어서 당신에게 라고 하는 대상, 상대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을 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우선 이 온유를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요 할 때 당신에게는 그때는 to you가 아니라 온유를 쓴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까요? 온유한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요. 온유한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요. 한 번 더. 온유한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요. 온유한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요. 예, 온유한 당신한테 사랑을 바친다. 그럴 때 우리는 벌써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바치다 할 때 lay my love 또는 lay love 그 다음에 on you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on you가 왜 부사구입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랍 비법을 보실래요? 모든 말은 아랍 1, 2, 3 중에 하나인데 이 on에 해당되는 조토가 뭐였어요? 당신한테, 당신에게 그랬단 말이죠. 이 당신한테, 당신에게가 에게가 뭘 꾸며줬어요? 바치다, 주다, 네, 나타 바쳐요 라고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거는 무조건 알았으리 즉 부사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내보실까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아니에요. 온유한 당신에게 아니에요. 온유한 당신한테 아니에요. 사랑을 바쳐요 였습니다.